장마 기간인데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비가 다시 부산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될 예정인데요. 태풍의 경로가 변수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 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8일 오후 1시 기준 강우량은 부산 진구 개금동 72mm, 중구 대청동 60mm를 기록하며 지역당 40에서 80mm 수준을 보였습니다. 8일 새벽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당일 해제됐고 9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수요일까지 40에서 80mm의 강우량을 나타냈으며 경남 남해 지역에 110mm 이상의 많은 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앞으로 20에서 60mm의 강우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보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한반도 근처에 태풍 3개가 연이어 스쳐가면서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풍 피해에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겠지만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9호 태풍 찬홈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고 연이어 다가오는 10호 림파, 11호 난카도 서서히 북상하고 있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다음 주 강우량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변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장마 기간인 만큼 우산을 지참해 갑작스러운 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